네, 어찌 태자 전하께 날 척결하란 말씀을 올린 것이냐? 그 까닭은 상장군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이옵니다. 네, 내 깊은 속내를 어찌 짐작하겠느냐? 내 질타가 옳다면은 내 조정과 군부의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날 것이니 기탄 없이 말해보거라. 상장군께서는 결코 스스로 권세를 내어놓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또한 상장군께서 내세우는 거병의 대의로는 황실의 권위를 세우고 백성들의 굶주림과 타는 목마름을 구제할 수가 없사옵니다. 홍전하여, 황실과 백성들이 내 충정을 기리고 있거늘 내 어찌 내 충정을 그리 폄훼하는 것이냐? 상장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사옵니다. 지금은 비록 황실에서 상장군의 충정을 치하하고 백성들은 상장군의 의기를 칭송하고 있사오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황실과 백성은 상장군의 대의 명분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게 될 것이옵니다. 그리 되면 상장군께 우선 황실과 척을 지게 될 것이옵고 백성들은 허울뿐인 상장군의 대의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옵니다. 그리 된다면 상장군께 우선 대의를 내세워 황실과 조정을 겁박할 것이오며 백성들의 입을 막고 창검으로 핍박하는 난신적자가 될 것이옵니다. 그리 되면 이 나라 황실과 조정에 피가 피를 부르는 참화가 벌어질 것이오며 상장군께 우선 금강야차가 참살된 바로 그 대의로 참수되게 되실 것이오며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상장군께서 또 다른 거병으로 참수되시느니 차라리 황명으로 척결되시는 것이 옳을 것이옵니다. 이것이 소첩이 태자 전하께 상장군을 척결하라고 말씀드린 뜻이옵니다. 홍연아야, 네 정령, 내 난신적자가 될 것이라 확신하느냐? 상장군께서 천하를 주실 야심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상장군께서 피하지 못할 운명이 될 것이옵니다. 경인년 거병 이후 천하를 움켜쥔 장군들 그 누구도 피하지 못하였던 바로 그 운명 말이옵니다. 소첩의 말을 명심하시옵소서. 피치 못할 운명이라. 미주인은 금강야차를 추종하던 간호들을 규합하여 조련을 시킬 것이네. 내 노비들을 여우고 못지않은 정예군으로 조련시킬 것이오이다. 성복이는 황국 내 수도의 계주일세. 성복이라고 하오이다. 성복이는 황도 안에서 거사가 일어날 때 황국 내 수들과 내행을 할 것이야. 아, 소삼이는 황도 부근 사찰로비들에게 줄세. 소삼이라 하오이다. 소삼이는 사찰로비들을 규합하여 황도로 진격할 때 선봉을 맡을 것이네. 거사 채비가 오래 걸리면 황도의 밀정들 눈에 발각되기 쉬울 것이니 거사는 빠를수록 좋을 것이야. 허나 이 어찌 조련도 시키지 않고 거사를 치를 수 있겠는가? 이번 거사에 동참하는 자들은 고려의 조정과 군부를 휘두르는 집안의 간호들일세. 그들이 각자 주인을 참살한다면 조정과 군부는 무너지게 될 것일세.
만적이 말이 오로이 조정과 군부의 고관 대작들을 죽일 수 있으면은 세상이 뒤집어지게 될 것일세. 만두 형님 말씀이 옳소이다. 샛불도 단김에 뽑으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사일은 언제가 좋겠는가? 네, 조정 사정을 알아본 연후에 길이를 택하여 기별을 넣도록 하겠네. 만적이 정녕 자네 손으로 최충원이를 참살할 수 있겠는가? 최충원은 한중도 한단 권세를 잡기 위해 피를 나는 형제를 참수하였네. 내 사람답게 살만한 세상을 세우기 위해 뜻을 세웠으니 대의를 위하여 못할 까닭이 없네. 허나 자네를 자식처럼 괴이던 노부인과 자네가 평생 매시었던 최충원의 자식들까지 참살할 수 있겠는가? 내 그리 해야만 한다면 그리 할 것이네. 순정이, 거사 전에 우리와 의기투합한 노비들을 한 자리에 모두 직결시켜주게. 수천의 노비들이 한 곳에 모인다면은 필시 의심을 살 것이거는 대체 무슨 까닭인가? 우리 노비들은 제 발로 서지 못하고 제 머리로 생각지 못한 채 주인이 시키는 대로 복종하며 살아. 지금 거사의 의기투합하기로 결단을 내렸을지라 막상 거사가 벌어져 주인을 참살하게 된다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네. 하나 자신과 처지가 같은 노비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진다면 거사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일세. 내 자네 뜻대로 함세. 만조가 다치진 않았느냐? 이놈, 괜찮사옵니다. 괜찮긴 해. 피가 비치는 것을. 우야, 향아! 이 무슨 짓이냐? 향이여 격구를 치다가 이리 되었사옵니다. 격구라니? 격구를 치려면 구장으로 나갈 것이지 어찌 담장 안에서 봉을 휘둘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이놈은 괜찮사옵니다. 도령들을 꾸짖지 마시옵소서. 만저가